산타 TV.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타입니다. 저는 지금 개방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의 멋진 개방산의 모습을 많이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개방산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들머리 고도가 높아서 정상까지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산은 겨울 설산이 유명하여 1월에서 2월 사이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산타와 함께 올라보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코스 보니까 운두령에서 출발해서 개방산 정상까지 4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치면 8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인터넷에 써있기로는 편도로 정상까지 가는데 3시간 정도라고 써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등산로가 경사가 심한 구간이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한 어르신분에게 여쭤봤더니 저 딱 보시더니 자네 정도면 2시간 안에 가겠네 이러시더라고요. 넉넉히 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걸음이 좀 빠르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새해 두 번째 날 북한산에 일출 촬영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두울 때 산행을 해본 거였거든요. 랜턴을 미리 검사를 안 해보고 가서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배터리랑 랜턴이랑 분리해서 가지고 다니시고 항상 켜지는지 출발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시 47분이 일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백운대까지 오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6시에는 등산을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딱 도착을 한 거였는데 랜턴이 안 켜지고 너무 깜깜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살짝 당황하면서 고민을 살짝 했어요. 살짝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올라갈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이제 한 6시 40분쯤까지 계속 그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러면은 일출을 촬영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핸드폰 조명을 켜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근데 6시 50분쯤부터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길이 조금씩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7시부터는 이제 거의 핸드폰 랜턴도 다 끄고 육안으로 이제 등산로를 확인하면서 계속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출 산행을 해보고 싶은데 야간 산행이 혹시 처음이라서 두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헤드랜턴을 꼭 항시 점검하시면서 챙기시고요. 조금이라도 동이 터서 살짝 등산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일출 산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보니까 겨울에는 한 7시쯤 되면 이제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출 시간이 7시 50분 정도가 되니까 1시간이 안 되는, 정상까지 1시간이 안 되는 구간에 등산 코스로 잡아서 일출 산행을 하시면 크게 위험한 거 없이 조심히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출 산행이 처음이시고 초보이신 분들은 1시간이 안 되는 코스로 한 7시쯤부터 등산을 시작하신다고 하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을 예로 들면 뭐 인왕산이나 아차산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새해 두 번째 날 이제 일출을 보러 간 걸 보시고 꼭 새해 첫날에 일출이 아니더라도 일출 산행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꼭 새해 첫날이 아니더라도 일출 산행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일출 산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낮은 산에서부터 한번 일출 산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멋진 일출은 못 봤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운두령 주차장에서 현이치 쉼터까지 왔는데 지도상으로는 80분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저 1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쉼터부터 전망대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이 보라색 어려운 구간이에요. 여기 운두령에서 2km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만나는 이 쉼터부터 시작되는 어려운 구간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 산타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쉼터에서 시작되는 1km 정도 구간 되는 어려운 코스를 지금 걷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막산하고 의상능선을 다녀와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아요. 험한 구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돌계단길로 쭉 약간 가파른 길을 오르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오르시면 크게 무리 없이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전망대고 여기에서부터 정상까지는 저기 보이는 데가 정상인데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짠! 여러분, 아까 그 쉼터에서 어려운 구간으로 전망대까지 올라오는 구간은 딱 한 30-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계속 돌계단길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계단에서도 천천히 한 걸음씩 오르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한 계단씩 전망대까지 올랐더니 천천히 한 계단씩 전망대까지 올랐더니 30-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눈발도 좀 심해지고 지금 역시 고도가 높은 산이라 그런지 확실히 좀 정상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정상은 안개가 차곡하게 껴있어서 그 봉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코스가 굉장히 단순하네요. 개방산이 그 쉼터에서 전망대 구간까지 살짝 가파른 돌계단길 쭉 올라오는 거 빼고는 힘든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눈밭이어서 조금 미끄러운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아주 또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한 편이어서 지금 내리면서 쌓이지도 않고 또 상고대도 안 펴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실 때 좀 더 날이 맑고 더 추운 날 오시면 좀 더 멋진 겨울산인 개방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린 당일날에는 이쪽으로 오는 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운전하면서 여기 운두령 고개까지 올라왔는데 운두령 그 주차장 있는 구간까지 마지막 1, 2km 정도 구간이 차길이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산길을 고바위로 쭉 치고 올라와요. 근데 거기가 눈이 많이 쌓이고 얼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린 당일날 말고 그 다음날 이런 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또 많은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악산에 갑니다. 드디어 설악산 공룡 능선을 타고 희운각 대피소에서 처음으로 1박을 하는 산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설악산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공룡 능선을 타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가보는 공룡 능선이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살짝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산에서 먹는 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산타TV